존경하고 사랑하는 137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하는 새해가 밝았지만 도민들의 걱정과 근심은 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방생에 나와 먹기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제는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텅 빈 점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잠시 접어두고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도민들을 위로하고 소비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혈액이 돌게 해야 합니다. 멈춰진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비를 통해 유통되는 돈이 혈액처럼 지역경제 곳곳을 순환하여 활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제연금 및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으로 약 1.8배 이상의 소비 유발 효과를 내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심사에서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를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단과 함께 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수차례 검토하고 점검하였습니다. 결국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재정 상황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장단, 그리고 수석대표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기관에 건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차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설명해 빼겠습니다. 지금은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재난 기본소득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연일 천여 명이 넘나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길이 먼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민들께서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당국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도민들의 헌신과 참여가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뿐만 아니라 헌신과 참여에 대한 자금 보답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아무쪼록 재난 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